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1일 오전 9시입니다. 그동안 조갑제 TV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38만을 넘어서 이제 40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갑제 TV 회원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친구, 동지, 전우가 되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니까 저도 시도 때도 없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 그리고 미래 한국당의 공천 과정이 낱낱이 이렇게 공개되고 특히 우파 성향 분들이 화를 내면서 비판을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지금 집권 여당에서 하고 있는 공천에 비교하면 양반입니다. 그렇다고 박수를 보낼 수는 없죠. 저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덜 나쁘다, 덜 나쁘다 하는 게 박수의 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하라는, 더 싸우라는 그런 채찍으로 이해하면서 오늘 중대한 문제 하나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것이고, 저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경주의 현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김석기 의원입니다. 김석기 의원은 대한민국이 신세를 진 사람입니다. 김석기 의원은 2008년 광업병 난동 사태를 진압한, 어, 공로자입니다. 그때 서울 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도심지를 이 마비시킨 시위를 진압하면서 단한 사람의 사망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폭력 시위에, 폭력 시위에 평화적으로 대처한 거죠. 이게 바로 평화적 대처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권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 이분이 경찰청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2009년 1월에 용산에서 철거민 그리고 이 여러 단체들이 남일당이라는 건물을 정보를 해가지고, 어, 아주 폭력 시위를 했습니다. 폭력시위를 할때 신너, 화염병을 수백 개 갖다 놓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막 집어 던지고 해서 불이 나고 했습니다 할수 없이 며칠 동안 기다리던 경찰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석기 청장의 명령에 따라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피해가 다른 곳으로 <laughs> 확산될 수 있다 해가지고 진입을 했습니다. 경찰이 진입을 했는데 시위대가, 점거시위대가 던진 이 화염병으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네 사람의 그 시위점거자와 한 사람의 경찰관이 사망했습니다. 다섯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을 흔히 용산 방화사건 또는 용산 참사라고 하는데 용산 참사라는 말 맞지 않습니다. 용산 방화사건입니다. 그게 한 사람이 김남훈이라는 경찰관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 부친은 택시기사였습니다. 이 사건이 나고 한 시간 좀 흘러서 김석기, 김석기 씨, 그때는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몇 사람이 이 김남훈 부친을 위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김석기 의원은 이 순직한 경찰관 아버지를 꼭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날 기일이 되면 꼭, 어,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좌파 세력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 간이 작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청장 내정했다가 그걸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었습니다. 김석기. 그러다가 이분이 엘리, 경찰에서 엘리트입니다. 특히 일본통입니다. 아주 드문 일본통입니다. 일본에서 근무를 했고, 그래서 그 전력으로 해서 어, 오사카 총영사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이었어요. 그러다가 귀국을 해가지고 2012년. 어, 총선에서는 낙선을 했습니다. 경주에서. 그리고 이분이 워낙, 어, 경영 능력이 뛰어나서 이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지금 김포공항 등 한국의 국내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 공항공사 사장이 되어서 아주 경영을 잘 했습니다. 김포공항이 아주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그런 경능력을 보여주었고, 2016년에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경주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우병 난동, 용산 방화 사건을 진압하고 좌파와 맞서 가지고 희생되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컴백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국회의원 직무도 아주 성실하게 집행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삭발도 하고 광화문에 집회 있으면 지역구민들과 함께 같이 올라오고 한 사람인데 이번 공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공천에서요? 공천 과정에서 이분이 컷오프 됐습니다. 컷 어프란 거 아십니까? 경선, 경선 대상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다선도 아닙니다. 딱한분 했, 한분 한 했고, 그한분한 한 동안에 대과 없이 한 사람입니다. 컷 어프. 당신은 경선에 올라갈 자격도 없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대신, 세우, 대신 세운 사람은 누구냐? 이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 한 분은 저 2004년에 민주당 후보로 김포에 출마해가지고 낙선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면은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 그러면 김석기 의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김석기 의원의 해석은 이래요. 이 공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용산 용산 방화 사건 진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더랍니다. 이거 믿어집니까? 아니 광우병 난동 진압해 그러면 용산 사, 용산 방어사건 진압해가지고 네 사람이 죽은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불을 지른 사람이죠. 불법 행동을 한 사람이죠. 더구나 용감한 경찰관 한 명도 같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김석기 의원의 말하지면 불리한 점이 된다면, 이 공천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좌파 운동권 시각에서 공천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바로 그것을 거론했던 공천관리위원 이름은내 밝히지 않겠습니다. 핵심 인물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했다는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을 재공천하면은. 야당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다 또는 지금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가 아니면은 자를 이유가 없다. 성실하고 더구나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이고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던 사람이고 광우병 난동, 용산 방화 사건을 용감하게 진압한 어떻게 보면 우파적 가치의 상징적 인물이고 이런 사람은 영웅입니다. 미국 같으면 이런 사람은 영웅으로 영웅으로 모십니다. 광우병 난동 기억하, 기억나지 않습니까? K, KBS, MBC 특히 MBC가 선동을 해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당시에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선동으로 넘어간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의 길을 꺾어주겠다고 해가지고 광우병 난동을 하는데 경찰이 단한 사람의 사망자도 내지 않고 진압을 해서 질서를 회복했다. 영웅 아닙니까? 영웅 아닙니까? 미스터 법치죠. 이런 사람을 컷오프 대상이다. 컷오프 대상이 되면 누가 뭐 미투에 걸려가지고 또는 막 뇌물 사건에 현행범으로 걸렸다든지 이 정도 같으면 몰라도 결국은 현역 의원입니다. 컷어프되는데 대신 경선에 붙인 두 사람이 참 김석기 의원에 비교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석기 의원이 요구하는 건 뭐냐? 경선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김석기 의원이 경주에서는 1등을 했답니다. 했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너무 늦게 알았구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마 재재심사를 제, 제 요구하는 기회가 다음 주에 한번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김석기 의원을 이렇게 대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자유와 한국을 지키겠다는 자유한국당 그 좋은 이름을 버리고 미래 통합당으로 지금 이름을 바꾼 미래 통합당. 그러나 그 정신은 살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좌파와 싸운, 불법과 싸운, 난동 세력과 싸워서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를 지켜낸 사람을 컷오프 시킨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고요. 이것은 미래통합당의 자아부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적 도리로서 정치도 이상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귀추를 주목하겠습니다. 더구나 이석연 지금 김형호 공, 공관위원장 사퇴한 다음에 위원장 대리를 하고 있는 이석연 씨는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 한 사람이에요. 법제처장. 근데 이분이 요사이 한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컷오프 됐다든지, 컷오프 된 사람이죠. 컷오프 된 사람이 탈당해 가지고 출마해서 당선되더라도 미래 통합 당에 복당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런 오만한 훈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공천 잘못해 가지고 용감한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탈당해 가지고 출마해 가지고 당선돼 가지고 그래도 어머니 당인 모당인 미래 통합당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면은 아이고 미안하게 됐다고 받아주어야지그 받아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개헌 저지선도 채우지 못하면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으로 갈 텐데 그것도 방치하라는 뜻입니까? 이런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오만. 이런 허영, 이런 독선, 이게 한국의 보수와 한국의 자유정신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오만과 허영과 독선이 겹치면 반드시 망합니다. 감사합니다.